자, 초고 브루스 DVD 대망의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학원 가면 여기까지는 다 가르쳐 주니까 제가 저도 그냥 서비스로 넣습니다. 자, 전편에서는 리버스턴에서 설명드렸고 역시 지금부터는 배워봐야 써먹지도 못합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건데 그냥 제가 안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학원에서는 스피를 어떻게 배우냐면 맞은 상태에서 정면에서 바로 치고 갑니다. 스핀을 바로 치고 간다든지 아니면 스핀을 어떻게 배우냐면 먼저 남성이 땡겨놓고 요로도 보내는 이렇게 대부분 정면에서 합니다. 그러나 무도장에서는 이렇게 스핀하는 사람이 10명이면 거의 한 70%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무도장에서는 스핀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여기서 원투 스핀하고 원투로 들어가는 걸로 보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벌써 45도 이렇게 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스핀을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을 좀 찍어달라.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좀 발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거는 동네 학원에서 배우세요. 저는 들어가는 방법, 빠져나가는 방법, 무도장 현장에서 쓰는 스핀을 보여드리는 거지. 발까지 하면 제가 퇴근도 못하고 밤새도록 이걸 찍어야 됩니다. 자, 스핀 들어가는 방법 원투 이 정도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원투 그대로 받아서 여성을 이 상태를 여기 안 나오면 아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학원에서 배우신 스피시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스핀을 연결하시고 자리가 없으면 다시 방향 전환을 해서 한번더 갑니다. 여기서 치고 번트 치고 다시 여기서 또 방향전환하고 그만하고 싶으면 여기서 로테를 치면 바로 브루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스핀이었고 두 번째 학원에서 배우는 스핀하고 틀리죠. 제가 보여드려서 제 말을 못 믿기 싶으시면 이제 내일부터 무도장 가셔서 스핀 치는 분을 자세히 보면 다 저처럼 합니다. 이거는 희한하게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는데 공통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스핀 어떻게 치냐면 하나, 둘, 셋, 넷 놓고 보내놓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스핀은 학원에서 배운 스텝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차차가 되겠습니다. 자, 차차차는 역시 학원마다 스텝이 약간 틀리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여성을 뒤로 세번 끌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갖다 놓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도장에서는 이게 부딪히니까 두 번밖에 안 합니다. 자, 무도장에서는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왜? 그냥 살이 많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갖다 놓고 두 번만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실 이두번 하기도 버겁습니다. 무도장에 이만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세 번을 배우는데 그거는 뭐 본인이 세 번을 연습하시든지 마시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현장 가면 100% 못 써먹는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세번 나가는 거는 자기가 마음입니다. 각도를 갈짓자라든지 뭐 90도는 꺾든지 자, 90도 꺾어볼까요? 공간이 좁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마무리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워도 되고 아니면 더 꺾고 싶으면 아니면 짧게 그대로 빗각으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러나 무도장에 살이 많아서 제가 두 번만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두 번에 갖다 놓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차차차가 되겠습니다. 차차차. 자, 브루스 초급과정 다이아몬드 스텝이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자, 초보자가 이거 해봐야 써먹지 못하지만, 그냥 서비스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대략 모든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하나, 둘, 셋 측면으로 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가지시면 현장에서 쓰는데 또 이쯤에 질문이 들어오네요. 발좀 가르쳐 주세요. 발만 찍으면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그거는 동네에서 배우시고, 저한테는 큰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쟤는 초보자용이 아니고,
전국에서 동시에 보니까 학원을 졸업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대문도는 그대로 밀어서 정면으로 미는 방법이 있고 다시 하나 더 사이드로 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제가 일부러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또 먹고 살고 학원 선생님도 먹고 사니까 아, 날로 드시지 마시고 자 문제는 이거를 무도장에서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하나 둘 셋에서 박자를 싹 죽여서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여서 갑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죽여서 간다는 거죠. 무도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걸로 미리 연습하시고 이제 무도장 가면 눈이 싹 뜰 겁니다. 오 저거 안세진이가 하는 거네. 저렇게 하는 거네.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죽여서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죽여서 하는 거는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여상을 이렇게 밀어주고 다시 뿌려서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대망의 안세진 초급 브루스가 혹시 이거를 마지막만 본 분을 위해서 제가 피아를 한다면 초급프로스 DVD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급프로스도 있고요. 고급프로스도 설명이 잘 들어가 있고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워 사격대에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면 USB를 받아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담아주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선택하셔서 저하고 그거는 가입비가 거기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페 들어오시면 그래서